토요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일본 경제 우리가 보면 지난해 좀 반짝한 것 같지만 올해 성장률 다시 내려앉고 있고요. 그죠? 사실 이렇다 할 빅테크 기업 하나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임금이 30년째 오르지 않은. 그래서 아들이 입사하는데 아버지 입사할 때 월급을 받는 그런 무거운 나라. 이러다 G3도 못 지키고 독일한테 G3 자리 내주고 G4가 될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런데 반대로 일본 경제 지금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니케이 지수 계속 치솟고 있고요. 그죠? 네. 사회는 어디보다 안정돼 있고요. 복지 뛰어나죠. 네. 심지어 출산율도 인구 소멸한다는 그 나라, 우리나라 출산율의 두 배입니다. 뭐가 진짜 일본 경제의 진짜 얼굴일까요?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님 모시고 일본의 진짜, 일본 경제의 진짜 얼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가 진짜 얼굴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그 질문을 그 학생 인터뷰할 때 학생 그 입시 네. 인터뷰 때 학생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를 반성한다고 막 하는 한편 또 일본에서 과거를 부정하고 네. 네, 왜곡이다 하고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는데 어느 게 일본의 진짜 얼굴인가? 좀 고3 학생한테는 너무 좀 제가 무리한 질문을 했나 싶기도 한데 그때 그 학생의 대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학생이 두 개다가 일본의 얼굴이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둘 다가 있으면. 그러니까 네.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방금 오프닝에서 멘트로 얘기하신 그 말씀이 모두 맞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그 두 얼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1분기 성장률 나온 거 보면 오늘 조금, 오늘 저 확정치가 나왔더라고요. 그죠? 수정치보다 더 조금 더 밀렸고. 네. 크게 보면 뭐, 지난해 반짝했다? 네. 네. 올해 1분기 성장률 다시 마이너스 0.5인가? 네. 내려앉았어요. 근데 네. 추세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라는 게 워낙에 크고. 네.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경제권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는 계속 기울다가 이렇게 뭐랄까 상승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반짝했던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본이 버블 끝나고 지금까지 비즈니스 사이클로 하면은 다섯 번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가라앉는다든가 뭐 아니면 좋아진다든가 그런 네. 적은 없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일본도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에서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저성장인데 그 저성장 국면에서도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아베 정권 때 아베노믹스 때 2013년부터 한 2018년 19년까지는 좋아지는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 팽창 네. 국면.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고 미중 마찰이 오니까 다시 다운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 2023년에는 다시 좋아지는 사이클 올라갔고 그런데 2024년 올해는 2023년, 2022년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해서 올해는 이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이클은 아닐 것이고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다운턴 할 것이다 하는 거니까 거시적으로는 올해 아마 실적이 작년만큼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작년도 좋았다. 그 일본에서 무슨 뭐 그 경기다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6년, 7년 굉장히 호황이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이즈미 정권 때도 호황이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아베 정권 때도 그렇고 호황이라 하더라도 막상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은 2% 넘기가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저성장 국면에서 비즈니스 사이클이고 2022년, 3년은 좋았는데 2024년 올해는 그만큼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이 조금 수그러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이라는 고질라는 깨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잘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일본 학생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일본 경제학자한테도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요. 네. 30년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40년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20년이었고 네. 지난 10년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99년부터 일본에 살았는데 일본을 살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본을 봤다. 굉장히 일본이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고 네. 논쟁이 심하고 할 때 내가 일본에 왔는데 지난 10년은 보니까 너희 나라가 굉장히 방향을 잘 잡고 있더라. 그리고 기업들이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기업이 많이 변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한국 기업에서는 많이 주목하시고 일본 기업이 변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변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쪽에서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혁신이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죽지 않는 한, 기업이 네. 살면은 경제도 죽지 않고 기업이 살아있는 한 고용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은 좋았고, 이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 일본이 이제 막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GDP 성장률이 2% 3% 일본이 계속 높아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처럼 노쇠한 경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좋아졌다는 것이, 기업이 그동안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중국이나 한국 기업에 밀렸는데, 이제는 기업이 자기네들의 분야를 찾았다는 의미에서 저는 일본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해석하자면 고질라가 깨어날 기미가 보인다. 그 정도 해석해도 될까요? 네. 기업 혁신 네. 많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한 기업, 저 교수님 다른 방송을 봤어요. 이제 소니나 이런 네. 어느 한 기업 톡콕 집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네. 그럼 제가 소니를 말씀드릴게요. 네. 소니가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소니는 그러니까요. 네. 그 TV 만들다가 사라진. 네, 그렇습니다. TV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92년에 유학을 갔어요. 네, 92년에 미국의 베스트바이에 갔는데 네.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비싼 뭐 가전 제품 전부 소니예요. 근데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하나도 못 사고 이제 전부 다 싼 거만 샀어요. 네. 그래 가지고 99년에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 말 못 하면서도 가전 매장에 가 가지고 무조건 소니만 샀습니다. 이제는 교수가 돼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네. 샀는데, 그 99년 이때부터가 이제 소니가 무너지는 때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 TV나 컴퓨터, 바이오 컴퓨터나 내가 생각 없는 것만큼 좋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매장에 갔을 때 제가 LG 세탁기를 발견했어요. 너무 싼 거예요. 네. 일본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싸고 반가워가지고 LG 세탁기를 사려고 했더니 매장에 일본인이 이거는 품질이 검증이 안 됐는데 싸다고 해서 사지 마시고 좀 돈을 좀 더 내시더라도 좀 좋은 거 사는 게 어떠냐. 근데 저는 이미 그때 LG가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세탁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LG를 샀고, 그 대학을 떠날 때까지 6년 동안에 고장 한 번 없이 굉장히 잘 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학생한테 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소니가 무너지고 LG하고 삼성이 막 올라가는 그때 제가 이제 일본에 처음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TV 시장에서도 프리미엄만 남기고 소니는 다 없앴기 때문에 한국 같으면은 소니 TV가 거의 보이지 않죠. 네. 네, 보이지 않고. 제가 2010년에는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에 또 갔는데, 그때는 베스트바이 가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삼성하고 LG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변했고, 소니가 컴퓨터도, 바이오 컴퓨터도 엄청 성공했는 것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오늘도 줌으로 클래스를 했는데 일본 학생이 소니가 왜 그 과거에 그 마켓 다미넌스를 잃어버렸냐, 왜 소니가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다, 지금 콘솔 게임에서는 소니가 마켓 쉐어가 50% 전 세계 50% 정도로서 세계 1위고, 이미지 센서에서 세계 1위고, 음원에서 세계 1위고 25% 마켓 쉐어인데, 그다음에 영상에서도 영화에서도 마켓 쉐어 25% 세계 1위다. 네. 그리고 지금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없으면은 AI가 작동할 수 없고 또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수가 없고 네.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니는 2025년부터 이제 자율주행차 그 사업에 뛰어들고, 그리고 이미 소니는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고, 자기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소니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과거에는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또 소니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다 망했죠. 뭐 디지털 카메라, 네. 뭐 TV, 뭐 컴퓨터 다 망했는데, 그 기술들을 응용해가지고 지금은 자기네가 인공위성을 쏘고, 그 인공위성에서 내가 소프트웨어로 인공위성과 연결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조정해가지고 인공위성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게 한 다음에 그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이런 사업을 막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니가 완전히 과거에 우리가 알던 TV와 컴퓨터 뭐 이런 걸 소니가 아니라 네. 완전히 사업 영역을 바꾼 거예요. 네. 이렇게 바꾸면서 소니가 2017년 결산에서 그
자기네들의 과거 그 정말 전성기 때 소니가 가졌던 최고의 영업 이익 실적을 깼고요. 2017년에 네. 이미.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소니가 뭐 1조 엔 이상의 그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데 1조 엔. 네, 네. 1조 엔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그 소니 역사상으로도 최고 수준이지만은 일본 기업의 역사에 있어서도 도요타 다음으로 1조 엔을 그 깬 것이 소니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이 소니란 기업 하나만 봐도 이미 영역을 굉장히 옮겨가지고요. 근데 소니가 옮길 때 재밌는 것이 네. 소니가 삼성이나 LG하고 부딪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쪽에 한번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범용화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LG, 중국이나 한국의 도전자들이 아직은 눈을 돌리지 않은 것, 우리가 아직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딘가 하는 거를 소니가 굉장히 그 연구를 해가지고요. 네. 그게 자율주행차하고 우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피해서 달아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 나름의 영역을 찾은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1조 엔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얼추 10조 조금 안 되는데 뭐 지금 뭐 환율이 네. 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우리 기업들이 올해 하이닉스만 해도 20조 네네. 이상 벌 거란 옛날 네네.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 네네. 왕년에 말이죠. 54조인가 97년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의 네네. 수준이 1조 엔이라는 거 말하면 네네. 물론 그 전혀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만 봐도 과거 일본의 어떤 세계시장을 지배하던 그 네. 도미넌스는 좀 네. 떨어진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확실히 맞고요.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이 도요타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4조 엔 정도까지 그러니까, 네. 방금 삼성이 50조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했을 때죠. 네. 예, 예. 도요타도 마찬가지죠. 네. 도요타는 지금 최근이 굉장히 잘 작년 그 결산에서 4조 엔 네. 정도였으니까 그게 아주 제일 높은 건데 사실 이미 삼성이 도요타보다 더 큰 회사예요. 뭐 여러 가지 면 시가총액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일본 기업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아는 뭐 세계 시가총액 뭐 10위 중에 뭐 일본 기업 몇 개더라 네. 하는 그런 시절은 다시 올 수 없죠. 그 시절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것이고. 그런데 일본 기업이 지금 소니의 1조 엔도 삼성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1조 엔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일본은 그 규모라는 것을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GDP 면에서도 일본이 세계 2위에서 3위가 되고 네. 이제 4위가 되고 4위가 된다는 그 뉴스에 일본 사람들 다른 단 댓글에 이제 인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5위, 6위 이렇게 내려가는 일만 네. 남았다. 이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애니스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네, 네. 애니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애니스도 지금 굉장히 그 잘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고 한데 지금 애니스의 CEO가 아니라 이전의 CEO 2016년 정도부터 한 4년 CEO 했던 분이 한 얘기가 매출은 이제 상관없다. 매출은 필요 없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일본 기업들은 이익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어치를 팔아가지고 겨우 뭐 3원, 4원 이익을 낸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것이다. 네. 그럼 매출을 아무리 늘려도 약한 경쟁력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이 치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또 패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업 이익률이 그만큼 높은 분야로 계속해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도 10년 뒤를 생각한다면은 이 분야는 가능성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흑자를 내고 있지만은 이 부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팔고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는 일본에서는 이제 흑자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규모 보다는 그 이익률 그리고 네. 내실 이거를 굉장히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이제 제가 그래서 일본 기업에 관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제목이 진화나 생존이거든요. 일본 기업들은 이제 과거처럼 막 크게 전 세계에서 막 몇 등 하면서 그 화려한 거를 꿈꾸지 않고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기업에다가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은
작지만,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시장을 굉장히 그 시장 그 장악력이 큰 네. 이런 것들을 그 스팟을 찍어보면은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굉장히 높은데 시장 장악력이 낮은 그 기업들이 되게 네, 네. 많아요. 근데 일본은 매출은 되게 낮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그 세 가지 품목을 네. 포토 레지스트라든가 세 가지 품목을 규제를 했었죠. 그때 그 세 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그 회사들 보면은 너무너무 작은 회사들이에요. 아, 맞아요. 네. 네네. 너무너무 네. 작은 회사들. 근데 그 작은 회사들이 뭐 전 세계 그 시장의 뭐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얘들이 이 작은 회사들이 그걸 공급을 안 해주면은 뭐 어디든 그 TSMC든 뭐 인텔이든 삼성이든 네. 그 멈춰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은 이제는 초크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니까 목줄을 잡는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이 전체 공급망에서 자기네가 이미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테슬 그 앨런 머스크가 스탈링크 같은 거 하는데 스탈링크 시장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일본은 이제 어쩔 게 할 수가 없다 생각을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은 이 우주에서 카메라라든가 이미지 센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인공위성이 네. 작동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납품함으로써 스탈링크가 살아 있으면은 자기네도 살아남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출은 그런데 지금 고용이나 임금 문제는 제가 오늘 뭐 저 교수님께 제일 핵심적으로 좀 이따 여쭤보고 성장률 조금 나아지고 이제 그 꿈에 그리던 인플레 2% 시대 물가가 드디어 오르고 뭐 좀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꿈틀거리고 있는데 수출 별로 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 해외에 나가버렸다. 우리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나간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인 다음에 예전 같으면 다시 갖고 들어와서 환전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유지가 될 텐데 이게 뭐 일본 내수가 시원치 않으니까 안 갖고 들어오고 투자를 해도 해외에 다시 하니까 그 달러가 일본으로 안 들어오면서 엔저가 이게 구조적으로 탈출하기가 어렵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업 경쟁률도 경쟁력도 살아나고 있고 근데 그러려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수출 별로 안 좋죠. 수치만 보면요. 그죠? 그것이 엔저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거대한 엔고가 막 오고 했었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엔고도 오고 했는데 그게 또 엔저에 베팅을 했던 해외 투자가들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과거에는. 왜냐면은 엔저가 막 가다가도 갑자기 또 추세가 전환되면은 급격한 엔고가 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도요타라든가 많은 일본 기업들이 심지어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이런 것들조차도 일본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이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버는데 달러를 많이 버는데 이 달러를 가져와서 엔화를 환전을 해야 그래야 그러니까요. 이제 네, 엔화의 네. 매수세가 있어가지고 엔화가 올라갈 텐데 지금은 이미 전 세계가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본 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리고 일본 정부 부채 문제가 얼마나 큰지 정부 부채 문제가 크니까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좁혀진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 네. 이런 걸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엔화의 매수세가 잘 없어요. 일본 기업조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벌어가지고 다시 해외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삶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제가 여기 온다고 여의도에 왔다가 저도 이제 오랜만에 가끔씩 오니까 네. 일 때문에 오니까 이렇게 자주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그 여의도 위를 좀 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와, 여기 이거 막 완전 이런 선진국이 어딨나 하면서 그 정도로 일본하고 비교해서 정말 한국이 너무 좋아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 좋은 선진국에서 저는 현대백화점에 가서 뭐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엔화가 너무 싸니까 구매력이 네 일본 카드를 가지고 썼다가는 이거 도대체 얼마가 네. 나올지 모르니까요. 한국이니까 그나마 그렇지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정말로 쓸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에 오고 있지만은 반대로 과거에는 일본인들이 막 엄청나게 해외로 갔잖아요. 해외 가가지고 해외 뭐 뉴욕이라든가 파리의 고급 호텔은 전부 일본말만 들린다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인들이 해외를 나가지 못하니까 일본인들은 사실은 가난해진 거예요. 엔이 그렇죠. 약하다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노쇠한 그 경제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이고요. 이게 또 일본의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가난한 일본. 그런데 이 가난한 일본이 이제 완전히 파산해서 망하지 않고 그래도 선진국, 뭐 프랑스 수준의 그 선진국을 유지하는 것이 이 기업들이 그래도 전 세계에 그 퍼져가지고 생산 설비를 전 세계에 두고 있으면서 이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벌고 이 돈은 버는 돈을 가지고 여전히 일본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다니는 회사는 있고 월급은 적지만은 고용은 안정돼 있으니까 그냥 또 안정되게 살고 네. 있습니다. 가난한 표현은 뭐 좀 뭐 이렇게 썩 부자 나라지만 국민들은 그것보다는 못하고 하지만 그 사회가 안정돼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엔젤 이야기가 나와서 어디 자료보니까 10년 동안 수출 아니 뭡니까 관광객이 5배가 늘어서 세상에 엔젤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이거 울어야 합니까? 웃어야 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밀려드는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이쪽 비즈니스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쨌든 돈을 버니까 당연하죠. 좋으시죠. 네. 좋지만은 일반적인 제주도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대한민국 분들은 아 이건 너무 중국 관광이 많아가지고 그 물가도 비싸지고 네. 우리한테는 되게 또 귀찮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일본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월급은 안 오르고 엔화는 싼데 네. 물가는 자꾸 오르고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식당이라든가 좋아하는 그곳은 외국인들이 계속 엔화 싸니까 외국인들이 이 1000엔 하던 걸 1500엔 이렇게 받아도 외국인들 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1달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엔 하던 곳이 1500 막 올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많이 오면은 저는 1000엔에 먹고 있다가 월급도 안 올랐는데 1500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본의 소비자들은 불만이고 또 그 가난하다는 거를 제가 일본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일본인들 스스로가 가난해진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를 해요. 일본인들도 네. 네, 일본에서 그냥 우리 가난해졌다 네. 우리 완전 정말 이제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난한 건 맞고 일반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관광객이 많은 것이 달갑지 않은데 하지만 전 경제학자니까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일본 경제에 도움은 되고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나 같은 평범한 소비자한테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이게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이 됐기 때문에 네. 좋은 것인데 네. 그 소비자들은 실감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달가워진 않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엔저가 사실은 지금은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아유 일본 엔저 어떡하지 이렇게 됐지만 아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엔저가 정책 목표였습니다. 그죠? 아베가 쏜 세 가지 화살 중에도 하나가 엔저였고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기에는 어때요? 잘 엔저라는 정책이 어찌됐건 성공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당시로는 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좋은 효과를 내는 정책이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년, 2년, 3년, 4년 정도만이라도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된다면은 네. 그거는 뭐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소니도 말씀드렸지만 소니라든가 히타치라든가 뭐 NEC라든가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혁신을 하고 사업 부문을 옮기고 그 초기에는 또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부문을 옮기려면은 정리해고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기를 2010년대 초반에 보냈어요. 소니도 뭐 배당을 그 상장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줄 수 없을 네. 만큼 또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제조업사상 뭐 최악의 손실을 낼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라는 것이 금리를 거의 제로로 낮추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차입을 할 때 금리가 거의 제로가 되니까 네. 도움이 되고 엔저가 되면은 해외에서 번 돈이 1달러 벌면은 그게 일본에서 그 장부에 올릴 때는 100엔이었는데 이제 엔저가 돼가지고 130엔이 되니까 네. 그게 일본 기업들을 구조조정할 때 숨통을 좀 트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본 기업들은 그것 때문에
또 좀 한국에서 이렇게 인식할 땐 기업 하나하나라든가 기업의 혁신까지는 한국에 많이 보도가 안 되고 보질 않으시니까 주로 정책 쪽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라든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지만 막상 일본 내에서는 기업들은 정부가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우리한테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 승부는 기업이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혁신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업이 살 만큼 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베노믹스가 결정적인 어떤 요인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엔저가 130에서 140엔 정도 갔을 때 굉장히 일본이 좋았는데 네. 이제 해피했는데, 지금 그게 150엔 갔을 때 일본은행이 9조 엔이나 그 써가지고 이걸 막았거든요. 더 이상 네, 안 네. 내려가게.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또 한 번 150에서 막아서 135까지 갔는데 다시 또 밀리더니 결국 150도 깨졌고, 지금은 160에서 9조 엔보다 더 써가지고 또 160에서 한번 막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 동경 외환시장이 150이 한번 깨졌을 때가 2023년 10월인데 제가 일본 살면서 20년을 넘게 살았지만은 동경 외환시장이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가 불안할 정도로. 그게 2023년 10월인데 그때는 일단 일본은행이 개입해가지고 막았어요. 근데 최근에 또다시 160엔을 터치하고 160엔이 막 깨져가면서는 또다시 동경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다음 그 바닥은 어디냐, 170이냐 200이냐 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안한 환율은 결코 경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130엔, 140엔 때 좋았는데 이게 한번 고삐가 풀리니까 이 엔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되는 바람에 지금의 엔저는 일본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엔저가 돼버렸고요. 네. 특히 일본의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국내가 중요하고요.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본의 대기업에 납품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은 원재료를 사가지고 이걸로 뭘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경우에 엔저가 되면 원재료 사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좋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전체로 본다면은 이 중소기업까지 생각한다면은 지금의 엔저는 굉장히 일본한테 해가 되는 엔저이기 때문에 이 엔저를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에 기여한 것이 있지만 양적 완화가 이 양적 완화가 결국에는 출구를 어떻게 할지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이 엔저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뭐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네.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일본 경제가 일본 시장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넘어서서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제 질문 일단 여기서 멈추고 저 교수님 준비하신 그래프를 좀 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그 네. 사회자님께서 그 고용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네, 네. 관심 있으셔가지고요. 일단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엔저라든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전부 우리 만나면은 야 우리 이제 가난해진? 막 관광객 넘쳐나고 막 뭐 어디도 못 가겠어 막 어디 왜 이렇게 비싸졌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하지만 지난 10년간 굉장히 좋아진 것들을 많이 봤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용이에요. 그래서 고용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거를 띄워주시면은. 고용 시장을 보시면은 네. 남성의 고용률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남성의 고용률을 보시면은 그 20대 후반에서 전체 그 70대를 제외하면은 네. 모든 연령에서 일본이 고용률이 더 높죠. 이 고용률은 심플하게 그 연령대 전체 인구 중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하는 것인데.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지금 한국의 20대 후반 남성 고용이 굉장히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굉장히 낮은 것은 우리 제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이 그게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60대 초반 60대에서 64세가 한국에서 문제가 네. 되는 것이 연금이 나오기 전인데 퇴직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 연령대도 일본하고 차이가 좀 나고요. 일본이 많이 그 높죠. 그래서 일본이 현재 남성의 고용률에 있어서는 뭐 그 사실상 다 우리가 뭐 저 70대에서 좋다는 건 저건 고용의 질이 매우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용의 질이 안 좋을 테니까요. 네, 네. 고용이라고 해봤자 70대 이상의 고용은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고용 시장은 뭐 확연하게 일본이 좋군요. 네네. 그런데 그 여성을 보시면은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20대 후반에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대, 40대로가 되면 내려갔다가 40대 후반부터 다시 여성의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네. 이게 전형적인 이제 M자 커브라고 해가지고 경력 단절이 있는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네. 여성들이 이제 경력 단절 때문에 그 고용시장에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애들이 다 크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은 보시면은 30대, 40대도 거의 고용률이 80%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OECD 평균보다도 여성의 그 30대, 40대 고용률로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일본도 이 M자 커브가 확연한 나라였는데, 지난 그 한 7, 8년 사이에 이 M자 커브가 일본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고용의 질이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그 고용시장에 들어오면서는 주로 비정규직 로 많이 오셨으니까. 네. 하지만은 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 만큼 지금 일본의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넘어가고 그 청년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저렇게 청년 고용이 좋다라고 보통 오해를 하시는데 네. 지금 이 노란 선을 보시면은 여기가 인구거든요. 20대 초반, 20세부터 24세. 이 인구가 10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지금 쭉 내려가고 있어요. 네. 95년부터 2003년을 보면. 그런데 이 시기에 파란색 선이 그 실업률이거든요. 청년 실업. 네. 청년 실업은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의 그 인구가 감소하는 동안에 실업률은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청년 인구에 큰 변동이 없어 600만 명 정도에서. 네. 하지만은 최근에 그 청년 실업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청년 인구가 준다고 해가지고 청년 실업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이 경우 이 표만 봐도 네. 아까 교수님이 10년 동안 일본 경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게 또 드러나네요. 그렇죠? 네, 수업률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청년들이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그렇다면은 그 왜 고용이 좋아졌냐 보신다면. 네. 일본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 인구는 9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정규직이 300만 명이 늘었고요. 와우. 비정규직이 20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이제 정년 이후에 노인분들 그리고 경력 단절됐다가 다시 고용시장에 들어온 여성분들 이분들을 주로 이제 비정규직을 하죠. 네, 10년 동안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년 그렇습니다. 동안. 네. 10년 동안에 인구는 감소하는데 특히 15세부터 64세 인구는 많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정규직이 300만 개, 비정규직이 200만 개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보시면 자영업은 100만 명이 사라졌고요.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비취업자, 그러니까 가정주부라든가 뭐 히키꼬모리 또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500만 명이 사라지고 대신에 이 사람들이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좋은 건 사실인데 하지만은 그 임금을 오프닝 때 임금을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임금은 처참하죠. 네. 네. 이게 오프닝 때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니까요. 예예예. 네. 예, 예. 임금은 처참한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 임금은 막 너무 처참하다, 문제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인식해가지고 이제 정말 임금을 올리자 하고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올 1월에 그 경단년, 일본의 경단년이 그 가장 큰 그 경제인 단체인데 네, 네. 여기서 일본에서는 4월부터 그 새해 연도가 시작되니까 2, 3월에 그 노사 교섭을 해야 되죠. 네.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춘투라고 했잖아요. 춘투라 그랬죠. 네, 옛날은. 네. 네. 그 춘투에 대비해서 경단년이 자기네 그 회원사들한테 교섭 지침 같은 걸 보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합시다. 우리 경단년 회원사들은. 근데 올해 어떤 교섭 지침을 보냈냐면은
작년 이상의 의혹과 결의를 가지고 임금 인상에 임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네. 되게 이상하죠. 경단련이 한국 같으면 경총이라든가 상공회소라든가 지금 한국경제인연합 옛날 정경련이죠. 옛날 정경련. 네. 여기에서 막 임금 인상에 막 힘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제 임금 우리 인상이... 경제단체는 뭐 급여가 너무 높으니까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세요를 수십 년째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미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게 이제 사회적 공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낮은 임금이 일본에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 것도 네. 사회적 공감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임금이 낮냐면은 이게 고용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일본이 막 주 4일제도 한다고 하고 굉장히 그 노동의 강도도 많이 줄였고 노동 시간도 많이 줄였어요. 네. 대신에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을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100원씩을 임금을 100원을 주면서 100명을 고용하는 거나 임금을 200원 주면서 50명을 고용하는 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 노동의 비용이란 건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제 100원하고 그 100명이면은 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 50명을 200원씩 줘도 만 원이 되는 것이니까 네. 똑같은데 일본은 그 50명한테 100원을 주는 50명한테 2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0명한테 100원 주는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대신에 이 100명한테는 노동 시간도 줄이고 노동의 강도도 약하게 하면서 좀 일을 적게 하고 적게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고용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굉장히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은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한 사람이 할 일을 맡기는 대신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널널하게 주 4일만 근무한다. 네.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일본은 이 효율을 떠나가지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두 명 고용해가지고 싼 노동 비용에 그냥 노동시간 줄이고 같이 살아보자 이걸 결국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 굉장히 낮은 임금을 가지게 됐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4학년 때 취업이 되고 막 두 군데 세 군데 기업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졸업을 하는 애들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10군데 20군데를 냈는데도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아 졸업을 못하겠다 1년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애들을 보면서 저는 아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구나. 네. 일본에게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일본 전체가 고용은 지키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함께 고용을 지키자 했던 것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일하고 고용률 전체가 이제 우리보다 높았지만 연령대별로요. 네. 일본은 뭐 정년도 우리보다 높고 65세인가요 아직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고용 네, 한다고 네. 해서 이제 또 계약직으로 싸게 네. KBS에도 정년퇴직하시고 우리는 이제 정년이 60세니까요. 네. 정년퇴직하시고 와서 한 아주 저임금으로 한 네. 200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PD분들이 계세요. 예. 본인들 만족도가 매우 좋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KBS 자체가 지금 경영난이나 인력난에 양쪽에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모델로 될 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고용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임금은 조금 낮아지지만 네. 일자리를 나누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아 이게 참 한국에서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 이게 참 왜냐하면 노동조합도 여기에 반대하고요. 네. 또 기업도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지금 청년 실업자들 아니면 고용은 돼 있지만은 자기 직업에 만족을 못하는 그래서 전직을 꿈꾸는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고용의 기회를 넓히고 그 일자리를 나누고 하는 것에 또 그 찬성을 할 것 네. 같아요.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릴 수가 없는 반면에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본은 이게 일본도 여전히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가면서 임금 격차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엔저에서 대기업들은 한 150엔, 160엔까지는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170까지 간다면은 대기업도 괜찮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는데 어쨌든 막상 지내보니까 150, 160까지는 대기업 실적이 막 굉장히 좋으니까 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들 중에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기업이 있어요. 근데 자 이거는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국가 정책과 관련이 된 거잖아요. 국가에서 금리를 올리지를 못하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얻고 있는 이 수익이 중소기업한테 전이가 돼야 된다. 네. 이게 경제 정의란 측면에서 페어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랭고라고 이제 한국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네, 같은 네. 조직이 랭고에서도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영업 이익의 격차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랭고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일본도 이거를 자기네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경단년에서 막 임금 높여달라고 해가지고 올해 경단년 그 산하 조직에서는 거의 6% 가깝게 올해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서 아니, 랭고에서 네. 나온 수치를 보면 5% 이상 올해 대기업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게 연말이 돼 가지고 전체 일본을 그 평균을 내버리면은 물가 상승률 2%보다 명목 임금 상승률이 이 2%를 넘어설 것인가? 이걸 넘어서는 게 일본의 비원인데. 네. 넘어설 것인가 해서 의문이 든 것이 그만큼 경단년에 속하지 못한 더 많은 그 기업들 네. 기업들의 숙제인데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일본에서도 숙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일본보다 더 심해요. 근데 일본은 한국만큼 심하지 않으면 않지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있고 이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좀 벌어지는 것이 일본의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가 일본에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일자리들은 자꾸 나누고 노동의 강도를 약하게 하고 레저를 이제 레저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거죠. 네. 대신에 좀 임금을 그 높이지 않는다든가 낮춘다든가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거. 이게 저는 한국에도 한번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너무 이게 어떻게 첫걸음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걸음을 어떻게 한국이 뗄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너무 이 벽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딴 이야기지만 거대한 노동계 노동 단체들에서 우리로 따지면은 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 이야기를 한다는 거 부럽습니다. 우리는 노동 단체들이 사실은 조직화 노조 조직률이 지금 한 14% 다 뭐 튼튼한 기업들 대기업들 뭐 금융권 저 있었던 방송사 이런 데만 노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란 말을 참아 못하죠. 사실상 노동단체가 고용 안전을 이미 고용이 안전한 사람들을 보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근데 근본적인 질문 하나 어떻게 보면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 질문입니다. 일본 하면 뭐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 시스템은. 근데 어느 선진국이 국민이 소득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북유럽이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뭐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이 부자가 안 되는 선진국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매우 수세적인 고용과 임금 정책이 아닌가. 그 이유는 혁신 기업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혁신 기업이 나와주면 뭐 사실은 유럽은 더 심각한데요. 네, 뭐 이렇게 혁신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혁신 기업 거의 다 뭐 어디 TSMC나 몇 개 빼곤 다 미국에서 나왔는데, 근데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국가에서 혁신 기업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자리를 쪼개고 낮은 급여를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안정된 사회를 유지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기업들이 망할 때는 고용을 유지할 수 없었고요. 네. 소니든 뭐 히타치든 뭐 그 좌알도 한때 뱅크럽트 했었고 굉장히 많은 정리해고가 일본 대기업들에 의해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혁신 기업이 나오지 않는 게 일본의 문제긴 하죠. 하지만은 그 혁신 기업이 나온 거예요. 지난 10년간. 네. 그러니까 소니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 기업들의 혁신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이 있었고 기업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니까 경단련은 기업들의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경단련이 자기네 회원사들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임금을 올려? 막 경단련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특히 올해는 작년 이상으로 막 올려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회원사들한테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경단련도 믿기 때문이잖아요. 네. 회원사들이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지난 10년간의 혁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혁신, 지난 10년간의 일본 기업에 있었던 혁신, 사실 이게 저는 한국에 제가 가장 전달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전달이 안 됐고 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뭔가 이게 안 받아들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그 많은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문화적인 것이기도 한데 이제 네. 임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검소하잖아요. 민족성 자체가 네, 네, 네. 저축 많이 하고 네, 네. 얼마 전에 그 보셨어요. 이제 여기서는 네. 짤이라고 합니다. 그 사진 보면 어떤 분이 그게 언제 때 돌았던 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수십 년 동안 그 자기 아주 검소한 반찬을 먹으면서 얼마를 저축했을까? 뭐 한 뭐 1억 엔 정도 저축했을까요? 네. 한국에선 조그마한 아파트도 사기 힘든 1억 엔 정도면 서울에선요. 근데 이제 다시 엔저가 되면서 그동안에 그 검소했던 그게 무너졌다. 이런 식의 그 아주 뭐 단편적인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1분기 일본 GDP 내려앉고 이런 거 다 결국 일본 보면 항상 내수거든요. 소비 부진. 항상 총리가 나와서 우리 제품 좀 더 씁시다. 돈 좀 더 씁시다. 했던 나라인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 국민들은 좀 과시하기 좋아하고 일본 가면 제일 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렉서스 같은 차 시골 가면 한 대도 볼 수가 없잖아요. 도쿄에서 어디 저 시부야 이런 데서도 어쩌다 한 대씩 나오고 한국에서 그 흔한 렉서스가 그런 것도 참 일본 경제하시는 분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어떤 국민성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네. 저는 노쇠한 경제, 고령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이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되죠.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연령층으로 본다면은 한 30대에서부터 50대 정도가 아마 돈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 넘어가면은 굉장히 그 방어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본은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일본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는 60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관리를 잘 하는 60대 분들은 돈을 막 함부로 쓰지 않죠. 굉장히 이제 알뜰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면은 저도 N이 너무 싸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과거에는 N이 왔다 갔다 하니까 N으로 달러도 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N이 너무 싼 기간이 네. 되니까 N 저축만 계속 느는 거예요. N 저축만 계속 느는데 네. 이 N 저축의 그 가치가 막 자꾸 떨어지는 거 저도. 저 자신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굉장히 그 약한 일본의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한국보다 정말로 그래요. 그 일본에 살면서는 한국에 오면은 저는 정말 한국이 서울이 막 여의도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본인들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 가면은 막 너무 정말 한국이 좋다. 아니, 근데 하지만은 저는 그 한국을 향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도 근데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쇠해지는 사회에서 가계부채가 현재 많기 때문에 우리도 곧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방어적으로 네, 안 된다면은 네. 터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노쇠한 한국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일본은 그런 걸 대비를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가난한 일본이 됐는데 저는 한국이 대비를 못한다면 가난한 한국이 될 것이고 또 한국 기업들도 지금 이제 일본 과거 일본 기업처럼 피크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피크에 올라오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 기업의 영역을 뺏기 위해서 막 난리거든요.
한국 기업의 모든 그 사업 분야가 도전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본도 도전받을 때 하다가 뭐 다 뺏겼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러면은 지킬 수 있는가? 만약 지킬 수 없다면은 새로운 분야의 도전,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혁신, 기업의 혁신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과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들이 다 일본을 보면서 우리한테도 닥쳐올 미래가 네. 주는 어떤 경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기업은 어떻게 혁신을 했는가? 또 지금 일본처럼 가난한 일본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한국 사회에 많이 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저 잘 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미 피크 아니냐 90년대에 일본의 산업을 보고 있지 않느냐 모든 부분에서 활동성 같은 게 떨어지고 있고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교수님. 그 어떤 산업 이 질문 가장 핵심적일 것 같아요. 그 혁신 우리 기업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 잘못되면 결국 일본이 걸었던 그 길 또 간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저는 한국에서도 흑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레드오션이 된 부분들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한국 기업들도 과연 10년 뒤에 이 부문이 여전히 우리한테 수익을 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작지만은 크지 않지만 이제 막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하는 경제. 그래서 작지만은 이 부문에 있어서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 쉐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그 극심한 경쟁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삼성이 이 부분은 삼성이 없으면 절대 안 돼. 라는 네.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삼성이 그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게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은 아직도 굉장히 큰 부분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소니가 어떤 자율주행차도 우리의 이미지 센서라든가 우리의 기술력이 없으면은 이거는 돌아갈 수가 없어 하는 걸 만든다면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니는 계속 돈을 벌게 되는 네. 것이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분야를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대한 매대에서 이것저것 다 파는 장사 더 이상 경쟁력 유지하기 어렵다. 진짜 네. 이야기 되는 것만 만들어 팔자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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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이야기 하나만. 네. 어쩌다 진짜 일본 언론이 얼마 전에 우리 언론이 과장한 거겠죠? 일본 언론에서 한국처럼 되지 말자. 한국의 네.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나? 뭐 몇백 조 썼는데 뭐 이런 기사들 그런 여론이 이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어쨌든 일본 사람들 네. 뉴스를 볼 테니까요. 네,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한국 언론에 나오는 것이 일본에서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네. 뭐 인터넷 그 매체의 기사 이런 것들도 한국의 포털에 좀 크게 뜨는 경우도 보긴 했는데 하지만은 과거 몇 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 관계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수년간 안 좋았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서는 일본의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뭐 가난한 일본이라든가 뭐 국채의 문제라든가 일본의 많은 문제를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세요. 워낙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네. 근데 동시에 일본에서는 한국의 청년 고용의 문제, 한국의 가계 부채의 문제, 한국 출산율의 문제 이게 끝없이 일본 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노조의 파업이 있었죠. 네, 이런 뉴스는 일본에서도 보도가 돼요. 삼성전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부정적인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도가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출산율 계속 자기네 출산율만 염려하다가 한국은 정말 심각하네. 우리 지금 절반, 일본의 절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은 정말 심각하네 되니까 아 이제 또 한국의 출산율도 일본 매체에서 일본의 그 큰 매체들에서 한국의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를 제가 계속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도는 맞고 근데 일본에서는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출산율의 근본
막 굉장히 그 보조금이라든가 뭐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뭐 아파트라든가 전 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취직을 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네. 내 집도 있어야 뭔가 아니면 내 집이 없더라도 월세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주거하고 고용이 안정이 돼야 이 출산율도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이 한번 망한 다음에 뭐 주거는 비교적 꾸준히 안정돼 왔으니까 주거 문제는 크게 얘기가 안 되지만은 일본은 그 출산율 백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도 이제 정부에서 하면서 대책 막 해서 우리는 이런 대책 그리고 이 대책의 효과 뭐 이런 거 그 백서 같은 거 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 백서에서 첫 번째가 고용이에요. 고용.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되면 출산도 안 된다. 네. 특히 여성이 경력 단절이 되면은 출산도 안 된다. 이게 네. 유럽의 그 예약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은 지금 출산율이 다시 낮아졌지만 2005년에 1.26에서 2018년에 1.46까지 13년에 걸쳐가지고 반등을 한 경험이 있어요. 네. 10년 넘게 반등을 네. 한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반등의 시기가 있었다면은 지금 1.0이 깨지지 않았겠죠.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본은 1.46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지금 1.26 정도인데 근데 독일도 프랑스도 반등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는 1.5 이상으로 한번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내려가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데 일본에서 독일, 프랑스를 막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내린 결론이 아 정말 고용이란 게 중요하고 여성의 고용이 중요하고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노동의 강도를 약하게 해야 되고 이런 나라들에서 반등이 있었구나 했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이 핵심을 비켜놔가지고 계속 막 얼마를 준다는 얘기만 하는데 네. 이렇게 얼마를 주다가는 한국도 정부 부채가 막 늘어나면은 일본도 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려가지고 지금 막 저 가난한 일본이 됐는데 또 그게 한국의 미래가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주거는 도쿄에서는 한 5억 10억 원 정도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저 쓸만한 주택을 아직도 구입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10억이면은 10억 이하로 쓸만한 주택을 할 수 있는데 네. 하지만은 일본에서 예를 들어 내가 와세다 교수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어느 분이 뭐 고려대학 교수다 하면은 그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규모라든가 인테리어가 한국이 더 크고 화려하긴 해요. 아니,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서 아, 예, 그렇지만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아, 우리는 역동적이죠. 맞습니다. 화려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작용해서 가계부채도 이제 천조 원, 가계부채 천조 원 아닙니까? 일본 네. 사람들 저축했잖아요. 네. 우리가 보기엔 아, 일본에 대한 이미지 하면 무겁습니다. 혼자서 혼술을 하고 집에 쓸쓸히 들어가서 TV 보는 일본 직장인들 네. 법을 잘 지키고 안정된 사회 이런 게 일본의 모습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역동적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산율 일본의 반토막 거의 반토막입니다. 내년에 서울이 0.55입니다. 네, 아주 뭐 정말 이건 정말 예 엽기적인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가계 부채는 많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정말 뭐 일본보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또 인구가 줄어들면서 오늘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인구는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일하자 네, 그렇게 네. 안정된 고용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우리는 네. 이것도 잘 쉽지 않고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기 그 전에 와세다 대학이면 뭐 우리 일본의 뭐 도쿄 대학과 견주 한 연세대쯤으로 봐도 되는 거죠. 고대 뭐 네, 와세다가 보통 고대하고 비교가 되고요. 게이오 네. 대학이 연세. 아, 네. 네, 네. 거기 교수님하고 급여를 달러로 비교하면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 뭐 답 해도 돼요. 그 왜냐면은 미국에서 네, 오신 교수님 실질 임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제가 학부는 국제학부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들도 많아요. 네. 네. 우리 외국인들끼리 모여 가지고 일본인 교수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 미안하니까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국제 거지 됐다. 그러면서 미국인 교수님들이 그래도 너는 한국인이니까 좀 낫잖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미국 가족 만나러 못 간다고 할 정도로 네. 지금 실질 임금이 월드뱅크에 일하다가 와세다로 온 교수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 그 저기 완전히 뭐 반토막
낮다고. 네. 네. 그 정도입니다. 인구는 더 이제 일본보다 더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줄어들 텐데, 아까 여성 고용 보면 제가 어느 통계 보면 G7 중에 일본이 3위라는 거예요. 여성에 네네. 대한 고용이. 네네. 우리 이 부분 경력 단절이 아마 우리는 아마 꼴찌 수준일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성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네. 더 많은 사람이 일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정말 네.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육아 때문에 너무 많이 잡혀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 좋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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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는 사회가 출산율이 반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네, 한국 사회에서. 일본 사회는 그거 어떻게 했대요? 그거는 이제 끝나가니까. 제가 마무리에 갑자기 그게 예, 예. 궁금하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아, 와세다대학교 박상준 교수님과 함께 일본 경제 두 얼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